결혼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잘 연주를 한 것 같네요. 나 어떡해. 나 어떡해는 거의 되게 열정적이신 드럼을 배우시는 분이 계세요. 이미창 팀장님이신데 한국증권금융에 다니시고요. 드럼 칠 때마다 항상 에어컨을 켜셔야 돼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연습을 하시거든요. 땀을 정말 한 바가지 흘리세요. 이거 다음에는 한국증권금융팀이 거의 마지막으로 연주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팀이 한곡하고 다같이 뒤풀이를 할 예정이에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차게 박수도 환호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는 분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이죠. 처음 들려드릴 곡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입니다. 자, 저희 팀장님께서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의도에 있는 한국중공업이라는 회사인데요. 위치는 KBS 방송국하고 MBC 방송 사이에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아주 예, 생략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에 있는 사내 밴드고요. 그냥 막 박수 따로 안 치셔도 돼요. 예. 저희 맨 끝에 저희 베이스 치는 우리 막내 이태양이고요. 네, 그 옆에 저희 밴드 총무 하고 있는 그 세컨 기타 임진환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저희 그 밴드의 정신적 지주이자 저희 회사의 그 팀장님이신 저희 이미창 팀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여자분은 저희 키보드랑 이제 여자 보컬 담당하고 있는 백현정 사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퍼스트 기타 치는 장재민 대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컬을 맡은 박정명 대리고요. 네, 저희 일하면서 밴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다들 이제 좋아해서 하는 거라 이렇게 같이 한 무대에 서게 돼서 저도 너무 즐겁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좋습니다. 다니고 있는 그래서 아직 직급이 없어요. 사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드럼이 바뀌었는데 저랑 같이 입사한 입사 동기고요. 저분은 김주원 사원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연주곡이에요. 연주곡 하는 동안 저희 뒷풀이 할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따라줘. 괜찮은가요? 끝나고 할까요?
즐기면서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참여하실 거죠? 네. 네, 그럼 의자 치우고 테이블 놓을게요.